저희 시향은 서부 경남에서 유일한 거점 시립교향악단으로 총 61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현악 D 5부,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, 비올라, 첼로, 콘트라베이스, 목관악기, 플루트 오보, 클라리넷, 바순, 그리고 금관악기, 트럼펫, 트럼본, 튜바, 타악기 두 분의 선생님이 같이 연주를 하고 계시고요. 총 네 분의 단무팀이 계시고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이 계십니다. 진주에 와서 저는 해질 무렵에 석양 다 이렇게 보면 해 이렇게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 그런 거 보면 특히 이번 곡 같은 경우에는 슈트라우스 네 개의 마지막 노래에서는 그 저녁 노을이라는 이 곡이 있거든요. 이번에 107회에는 아주 예술성이 그 안에 메시지가 진하게 깔려있고 그런 곡으로 이제 선곡을 했죠. 웬만한 시향에서는 연주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어떤 시립교향악단에 가도. 근데 무도 갈 수도 없고 틀리면 큰일 납니다. 많이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. 악기를 다루다 보면 그럴 때는 차라리 저렇게 같이 하는 악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 했던 적은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지금은 후회는 없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진주에 와서 처음에 진주 냉면이 너무 맛있어서요. 일주일에 세 번씩 먹었어요. 육수, 그리고 면발 위에 얹어진 고명, 이런 게 다 조화롭게 됐을 때, 이 푸짐한 냉면 한 그릇. 이렇게 훌륭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때 함께 화합해야 되고,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진주 냉면과 같은 이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 딱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.